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전북 7시 뉴스입니다.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 전주방송총국은 지역 현안에 대한 출마자들의 입장을 듣는 기획 보도 순서를 마련했습니다. 첫 순서로 전북도지사 후보들에게 전북 메가시티 방향과 미래 산업을 물어봤습니다. 서윤덕 기자입니다. 균형 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, 이른바 메가시티 흐름 속에 전라북도는 독자 권역화를 주장해왔습니다. 하지만 얼마 전 전북을 찾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변수가 된 가운데 김관영, 조배숙 두 후보는 모두 전북 독자 권역화 유지를 택했습니다. 독립된 자치도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접지역인 충청도 또 전라남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방법이 앞으로 전라북도를 더 큰 전북으로 만드는 사실 호남권의 변방으로 취급이 됐었습니다. 새만금 자치도와 전라북도를 묶어서 새로운 광역 메가시티로 해서 독립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낙후된 전북 경제를 살릴 미래 산업을 하나만 꼽아달라고도 물었습니다. 조 후보는 새 정부 공약을 토대로 한 IT 산업에 주목했습니다. 미래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때마침 우리 전북이 연기금 금융투자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저희 공약입니다. 그렇다면 이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 자본 생태계도 마련이 되어서 김 후보는 지역의 관광자산을 활용한 관광서비스 산업을 강조했습니다. 기존에 추진 중이던 동북권, 한옥마을 이외에도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등 테마파크를 유치해서 같이 연계시킨다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와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. 앞서 김 후보는 유능한 경제도지사를 내세우며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를, 조 후보는 엄마 리더십을 강조하며 새 정부 전북 공약 100% 달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.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.